먼저 대구의 유해인 버티포트 구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신 현대 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구는 UAM 사업을 민선 8기의 5대 미래 신산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선정을 했고, 이미 그것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공항이 개항이 되면 아마 모든 이동수단은 UAM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그 시대에 대비해서 대구 시내에 버티포트를 한 5군데 정도 지금 예정을 해놓고 구축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주 후적지가 아마 앞으로는 UAM 시대를 맞아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UAM을 통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게이트 후적지에 아마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 기후대 양재 사업으로 게이트 후적지를 210만 평을 돌받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60에서 65% 정도 가용 토지가 나올 겁니다. 나머지야 전부 그게 물길도 조성하고 도로도 하고 간접자원 시설이 들어가면 아마 그 호적지에서 송광단장에 한 65%까지 안 맞춰봐요. 토지 이용률을 그래 맞춰놓고 그65% 토지 위에 새로운 두바이 같은 신도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협약하는 이 첫째 UAM 버티포트 사업이 K2 공항 후적지에 우리가 이제 투자 협약을 하는 첫째 출발이 됩니다. 신공항 건설과 동시에 K2 후적지의 개발 사업도 우리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UAM 버티포트 사업이 체결하고 난 뒤에 앞으로 신공항 후적지에 국제 금융센터도 들어오고 국제 관광센터도 들어오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KTX나 SRT 타고 내려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쇼핑 공간도 마련하고 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우리가 추진을 해서 그 특별법을 통해서 일정 지역은 면세 지역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K2 후적지가 대한민국 관광이나 쇼핑이나 여행의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첫 출발이 오늘 UAM 사업을 현대 엘리베이터와 협약을 맺는 겁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좀 다른 재벌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해서 국제 관광 업무지구로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UAM 버티포트 구축 업무 협약 체결식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정장수 경제부시장님, 송강현 단장님, 이외에 대구시 실무진 여러분께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H포트 사업을 사실상 이제 네옴시티에 포커스를 좀 둬서 구현을 했었고, 최근에
금년 4월입니다. 그 국책과제로서 그 H포트 실증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국가 국책과제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좀 엘리베이터 기업이 H포트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기술로서 계속 구현해야 되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지금 체결하는 아마 업무 협약은 향후 H포트를 기반으로 UAM 플랫폼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조성될 게이트 후적지가 UAM 버티포트 기반 차세대 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현대엘리베이터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